먹을수록 예뻐진다는 이미진표 집밥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다야? 이런 생각 했죠. 생각보다 너무 단촐했어요. 불먹어. 피부. 셋 중에 피부가 내가 제일 딸린다는 거지? 꼰대. 네, 오늘 저희 집 밥상은요, 뷰티 밥상인데요. 먹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먹은 게 그대로 몸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요즘 뭐 다이어트나 뭐 피부, 뭐 아름다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요, 먹는 걸로도 충분히 예뻐질 수가 있어요. 집밥의 메인 재료죠? 삼겹살로는 어떤 요리를 만들 건가요? 저의 삼겹살 메인 요리는요, 삼겹살 부추 무침인데요. 쉬워요, 솔직히. 소스만 제대로 딱 만들어 놓고 채 탁탁 썰고 고기만 살짝 익혀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서 좋고 먹을 때는 깔끔해서 좋아요. 이 삼겹살을 넣을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한 이미진 도전자만의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맥주입니다. 물 반, 맥주 반을 섞을게요. 맥주를 넣으면 고기가 육질이 연해지고 잡내도 없애줄 수 있어서 맥주를 넣었어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죠. 삼겹살 자체가 비타민 B1,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거든요. 그게 많아서 소고기보다 그 성분 자체는 10배가 많대요. 뇌질환, 뭐 뇌운동에도 좋고 동맥에 혈관도 튼튼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도 뭐 낮춰준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다 익었어요. 이게 벌써 5분도 안 걸리죠. 어때요? 잘 익었나요? 야들야들하다. 익었어요. 맥주 냄새. 취하는데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 소스 만드는 건데요. 하나씩 한번 담아볼게요. 일단 식초 2개 넣고요. 간장 2개 넣을게요. 설탕도 2개, 참기름도 2개. 다진 마늘, 후추, 고춧가루. 대충 알아서 그냥 섞어주세요. 이 간장 소스와 삼겹살이 만나면 어떤 맛을 낼지 궁금하네요. 아, 뜨거워. 아, 진짜 뜨거워. 아, 정말 뜨겁네. 그래서 이 소스를 부어서 손으로 해야지 또 손맛이 나와서. 부추가 건강에 좋아요. 제가 사실은 옛날에 부추 안 먹었어요. 부추의 영양가를 알고 나니까 찾아서 먹게 되는 거예요. 얘랑 삼겹살이랑 그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 거예요. 자취 경력 10년 차이자 각종 요리 서적까지 섭렵한 싱글녀 이미진. 모두의 견제 대상 1호로 등극한 그녀의 밥상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분 씨도 무섭지만 난 사실 정말 다 꼬순 미진 씨 같아서 딱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봤잖아요. 보는데 너무 막 푸짐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꼴찌로 생각했던 그 상대가 이렇게 점점 나한테 지원 선배보다 더 잘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등장부터 모두를 긴장시킨 뷰티 집밥. 먹을수록 예뻐진다는 이미진표 집밥이 완성됐습니다.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아이고. 차린 건 없어요. 차린 게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대단한데? 그래, 싱글녀의 밥상. 궁금했어. 제 밥상은. 뷰티 밥상이에요, 언니. 우리가 뷰티? 미스 코리아잖아요. 먹으면 예뻐지는 그런 밥상. 그래서 서태후가 매일 먹었던 영양부추가 올라왔구나. 그렇죠, 언니. 부추가 그렇게 좋대잖아요. 근데 어째 손님들 표정이 요상하네요. 이게 다야? 이런 생각 했죠. 생각보다 너무 단촐했어요. 정말 신경도 많이 쓰고 정말 생각도 많이 하고 어느 책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전체적인 컨셉이 좀 뷰티랑은 좀 안 어울렸어요. 그래서 좀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
소스가 뭐야? 이게 언니 간장이랑 뭐 식초랑 설탕이랑 이런 거 넣고 부추는 고춧가루도 더 첨가해가지고 그냥 진간장? 응. 이 소스도 똑같이 무슨 소스야? 얘는 와사비가 살짝 들어갔어. 간장 소스네? 아~ 이것도 간장인데? 이것도 그냥 진간장으로? 아~ 맞아요. 같은 간장이에요. 다 간장 소스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의 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스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음식 진짜 잘하는 거지. 아 진짜. 이 맛을 봐야죠, 언니. 그쵸. 맛을 봐야 알지. 일단 막 이래. 네, 메인부터 한번 드세요. 네. 메인부터. 그 나머지 뭐 이런 거 다 만든 거야? 언니 먼저 드세요. 야들야들 잘 삶아진 삼겹살에 부추와 간장 소스를 곁들여 먹는 오늘의 메인 요리. 요리를 만든 집주인은 무척 흡족했었는데요. 과연 손님들의 입맛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요리집 공부한 솜씨가 나오네. 근데 샤론이가 맛있대. 오, 근데 표정도 진짜 맛있는 표정이에요. 성공했다 나는. 됐다. 일단 메인 요리는 거의 5점에 가깝지 않을까. 조금 퍽퍽했고 이렇게 부추랑 사실 삼겹살이랑 조화가 되게 좋아서 먹기에 되게 궁합이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사실 삼겹살 자체의 어떤 요리 이런 느낌은 좀 덜 살았던 것 같아요. 맛은 그냥 삼겹살에 부추 먹는 느낌?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부추 맛만 너무 강했다는 거. 끝맛이 살짝 돼지 냄새가 나는 거야. 그렇게 간을 했는데 근데도 꼬들꼬들하게 아주 잘했더라고. 부추에 칼륨이 있어서 나트륨 배출에도 그럼 피를 맑게 해주니까 좋지. 이건 싸서 삼겹살이랑 부추가 그렇게 궁합이 좋다고. 그렇죠. 신랑한테 많이 먹여야 된다 그러던데. 그게 어머 얘가 좀 안다. 어디서 들은 건 많아. 그치. 이것도 먹어봐야겠다. 누가 좀 이렇게 섞어줄래? 섞어서. 이미진 도전자가 야심차게 만든 또 다른 요리입니다. 어째. 저게 이름이 뭐야? 해산물 샐러드. 해산물. 아, 그럼 해산물 이게 샐러드. 이거만 좀 먹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거는 샐러드 에피타이저입니다. 이거 먼저 드세요라는 말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젓가락이 다 메인으로 먼저 갈 때까지도 아무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정신이 이미 혼미해진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젓가락 줄게. 굶어구나. 피부. 셋 중에 피부가 내가 제일 딸린다는 거지? 꼰대. 아,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너무 티났어? 어. 되게 진짜로 모양은 진짜 최고다. 그지? 모양은? 모양은? 좋은 건데 왜 저럴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언니 찌개에 삼겹살 들어갔어요. 어머 진짜 나 정말 된장 모양은 뭐 버섯도 있고 막 이렇게 뭔가 야채들 이렇게 많이 재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궁금했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일단 손님들의 시선은 확실히 사로잡은 된장찌개. 해산물 육수에 각종 채소를 넣어주고요. 이어서 밑간을 한 삼겹살을 넣는데요. 원래 찌개엔 지방이 적은 앞다리나 목살을 사용하죠. 어째 살짝 맛이 걱정되는데요. 기가 막히다. 아 장난 아니고 진짜. 일단 집주인의 입맛엔 대합격. 언니 찌개도 한번 드셔보세요. 찌개. 삼겹살과 된장찌개의 색다른 만남에 숟가락을 던진 손님들. 정말 기가 막힌 맛인가요? 맛있어? 맛있어. 왜? 왜? 나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왜? 느끼한가? 근데 원래 된장찌개에 삼겹살 넣나? 아니. 이거는 시도해봤어. 이래서 삼겹살 넣고 국 끓이지 말라는 거구나. 제가 인간하면 잘 먹는데 국에는 도무지 숟가락이 가지 않더라고요.
된장이 적은데 또 채소는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완전히 거의 약간의 진짜 맹탕이었어요. 아니요? 이거 안 할 거야? 네. 좀 심심하다. 그치? 몸에는 좀 좋겠지. 나는 끓이면 삼겹살은 넣지 않겠어. 왜? 그거. 응? 그치? 응, 언니도. 두 번 다시 요리를 해도 제가 그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자부하는 그 맛이었어요, 저는. 아니, 맛은 괜찮은데 약간 느낌이 돼지 냄새. 왜 고기는 삼겹살을 잘 안 넣는지 알겠어.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는 미진 씨. 된장찌개에 납다리살 아셨죠? 이것도 전부 다 전부 다 한 거야? 네가 다 내가. 아니 멸치볶음 어때? 맛있다. 맛있어. 이거 맛있다? 조금만 맞춰도 되게 귀엽다. 언니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뭐야? 예쁜 언니? 한 가지씩 되게 샬론이도 하나 되고. 아 언니 먼저. 왜 그래? 없어? 아니 아니야 나 부추. 아니 요거 메인 요리. 나도 메인 요리. 삼겹살 부추 무침. 그래 삼겹살 부추 무침. 아니 삼겹살 부추 이거 진짜 맛있어. 그래. 솔직히 언니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 그냥 오이하고 여기는 안 먹어봤는데. 네, 김치 맛있다. 그지? 김치가 있더니 깍두기. 타이밍이 그랬네. 제 말 진짜 얄미. 여기 또 언니 어떻게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이런다. 나는 정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언니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 나 솔직히 좀 그래 그랬다 그랬더니 이거 보라고 이상하다고 나한테. 정말 얄미워. 저보다 언니가 조금 더 밉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언니랑 같이 있으면 제가 좀 그렇게 해도 좀 귀여워 보이지 않을까 싶은 나름의 이제 좀 편법인 거죠. 차라리 예쁜 언니가 나. 정말 수고했어. 오늘 식사 괜찮았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대진이 진짜 대단하다. 대견해.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언니? 난 이제 한숨 났어, 언니, 진짜. 걱정되지? 걱정 안 돼요. 나 걱정돼. 너 1등 하겠다? 말은? 먹어보니까 만만했어요. 언니보다는 더 잘하고 싶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